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있죠. 하루의 시작과 끝을 웃으면서 할 수 있다면 그날은 어느 때보다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웃음이 끊이지 않는 하루 되길 기대하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화요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베델의 훈련이 계속되는데요. 양육반, 또 제자훈련반, 뱀, 그리고 전도폭발에서 훈련받는 모든 분들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다 함께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가 여리고라고 합니다. 여리고에 가면은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아예 그 여리고 입구에 써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옛날 여리고 도시, 어쩌면 여호수아 장군이 여리고 성을 허물고 가나안을 정복했었던 그 전부터 있었던 도시,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가 무너지면 그 위에 또 세우고 무너지면 또 세우고, 그래서 상당히 오래된 세월 속에 옛날 여리고가 섰던 터전도 있었고 지금 현재 신 여리고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있다가 여리고를 나갈 때 일어난 사건,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를 우리 주님께서 고치는 기적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바디메오를 고치는 사건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여러 가지의 그 색다른 점들, 또 강조점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바디메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디메오, 말 그대로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 마가복음에서는 바디메오가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의 신분이 거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중 3중의 인생고를 가지고 가는 한 사람을 조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여러분의 지금 무겁게 어깨에 지고 가는 인생의 짐을 한번 이 바디메오와 함께 비교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 거기에다가 아무 소득도 없는 거지, 버림받은 자, 또 종교적으로는 부정한 자, 바로 그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오실 때에 그가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의 자손 하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뭐 그냥 단순히 족보적으로 다윗의 계보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다윗의 자손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이 성경에 메시아가 오시는 계보를 얘기할 때마다 다윗의 자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비록 가진 것도 없고 뭐 누구에게 뺏을 힘도 없고 자기 자체도 가늠하기 힘든 안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고 그럼에도 그가 하나 딱 붙들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 바로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말에 예수님께서 그를 주목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51절이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우리도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졌을 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일지 한번 깊이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디메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뭐 당연히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니까 자기가 바라는 바를 이야기했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내가 필요하고 나의 어떤 안 못 보는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식으로 우리 주님께서 넌 뭘 원하느냐라고 물을 때 대답할 말이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 요구하실 수 있습니까? 깊이 생각하다 보면 아 그것조차도 믿음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분명한 것은 자기가 이 예수님께서 나의 이 요청을 들어주신다면 눈을 뜰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삶 속에 지금 당장 이루어지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일을 물으신다면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과연 주님께서 이거를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실 걸 믿고 내가 원하나이다 라고 답할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죠. 저는 오늘 주님께서 너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라고 던지시는 질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질병과의 투병에서 속히 건강을 되찾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대답이든 간에 주님께서 능히 응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답을 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짖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소경이 눈을 뜨며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